근데 저희 아카데미는 아까 지금 피트니스 산업은 굉장히 성장하고 있잖아요.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도 편승해서 가고 있고요. 아카데미는 지금 모든 시스템의 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미 저희는 그 유럽과 뭐 미국에서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 줌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뭐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달에 모 그 스포츠 브랜드 건강기업 회사에서 신상품을 론칭한다고 새롭게 이벤트를 했는데요. 그때도 저희에서 같이 했거든요. 근데 바뀌었더라고요. 방식이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쇼로 해달라. 그래서 PPL로 노출하는 광고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아, 또 비즈니스 이벤트의 형태도 바뀌었구나. 저희 회사도 이제 거기에 적응하고 뭔가 비주얼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눈빛으로 소통하는 그런 역량을 좀 더 키워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센터 경영도요, 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미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. 키오스크에 탑재하는 소그룹 운동은 저희 회사가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죠. 조금 더 니즈가 많아지고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작년에 저희가 선진국처럼 그룹 운동을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피트니스나 힐링이나 여행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뭔가 비즈니스화 하자. 그래서 피트니스 여행을 가장 큰 여행사인 모두투와 함께 기획을 했습니다. 그래서 크루즈에서 피트니스를 즐기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힐링을 하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2월에 거의 뭐 산산조각이 됐죠. 그리고 피트니스 컨벤션은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 센터가 서울시청 앞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 있는데요.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호텔은 지금 6개월 동안 문을 닫았어요. 31층짜리 호텔 안에 18층만 피트니스 클럽인데 그 층만 항상 밤에 그 층만 빛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시청 앞에는 이제 잔디가 굉장히 푸릇푸릇하죠. 아무도 밟지 않아서 네, 이벤트가 아예 없어졌죠.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게 스탑이 됐습니다. 근데 이대로 이제 멈출 순 없잖아요. 그죠? 저희도 그 피트니스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시대에 편승해서 빨리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